서원을 또 정리해요. 나중에 이 흥선 대원으로 서원 정리 들어가거든요. 예, 서원을 정리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조선 후기 와가지고 왜 그 삼사하고 전랑 이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거 차지하려고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전랑의 권위를 전랑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전랑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전랑의 힘을 약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법전을 하나 만들죠. 바로 속대전. 예, 속대전을 예, 편찬하는 예,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영조는 뭐랬냐면 네, 배웠죠 여러분들? 균역법. 이 균역법은 여러분들 뭐 아직 안 배웠구나. 제가 경제 파트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균역법, 역, 예, 군역과 관련된 건데 1년에 포를 한 필씩 내도록 하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법을 또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로 가면요. 사회 파트로 가면은 억울한 사람들 세 번 기회 주는 거예요. 사형수들 세 번 기회 주는 겁니다. 세 번 한번 너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봐. 삼심제가 이때 들어온다라는 거. 여기 이제 영조였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뒤를 이어서 정조가 있습니다. 이 정조. 자, 정조는 어떤 것들이냐면 정치면에서는 여러분들 자, 정조가 여러분들 집권을 딱 했을 때 정조도요 당연히 노론들한테 압박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게 노론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이 정조라고 해서 여러분 노론이 살려주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정조가 딱 즉위할 때, 즉위식 때 그 첫마디 일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야, 이거 즉위식에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론, 너희들과 전면적인 정권 투쟁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즉위식에서 영조가 딱 즉위식에 올려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노론 대신들, 그 노론 대신들 머리 위에 쏟아지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거는 뭐 드라마가 쓰여지겠구나 라는 게 지금 쫙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정조는요, 왕권 강화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노론에 밀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정치의 면에서는 여러분들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위부대 바로 장용영을 설치합니다. 네, 장용영을 설치하고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신진 인사를 많이 등용을 하죠. 예, 그 기지로서 규장각. 예, 규장각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새로운 신진 인사를 또 가르쳐요.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 그리고 자신의 꿈, 아버지가 있는 바로 수원 화성. 여기를 새로운 그 도시로 또 키우려고 하죠. 예, 화성. 수원 화성. 예, 화성 축조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법전이 있다면 대전 통편. 대전 통편과 같은 그런 개혁 정책, 정치면에서의 개혁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경제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제면은요. 이때 되면 신해통공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신해통공. 자, 신해통공이 뭐냐면 신해년에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두들에게. 이게 뭐냐면 금난전권이라는 게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이 경제 파트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 시전상인들이 또 이 노론과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들한테 정치자금을 댔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없애버립니다. 예, 금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없애버리는 이건 기득권과의 전면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엄청난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에서 말이죠. 향촌의 그 자신들의 그 힘을 장악하고 있는 그 향약 있잖아요. 향약. 이 향약을 향약의 관리를 예, 누구한테 주냐면 수령한테 수령이 관리하도록 향약을 수령한테 관리하도록 예, 이러면서 조선 후기의 수령의 어떤 힘이 강해지는 예,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탕평 정치 영조와 정조로 이어지는 탕평 정치 그런데 이 정조가 결국은 결국은 죽죠. 예, 1800년에 죽습니다. 이 정조가 죽으면서 전개되는 정치 형태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바로 세도 정치라는 겁니다. 세도 정치. 탕평 정치가 18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형태라면 세도 정치는 19세기를 대표하는 정치가 되겠죠. 자,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네, 바로 이건 소수 가문.
소수 가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가문이 풍양 조 씨와 안동 김 씨가 되겠습니다. 풍양 조 씨와 안동 김 씨. 풍양 조 씨? 안동 김 씨? 네.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19세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집안. 예. 이 풍양 조 씨, 안동 김 씨는요, 족보 위주도 잘 못해요. 왜냐면 워낙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이거 저 혈통적으로 볼 때 아주 오리지널 혈통이 굉장히 많은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소수 가문, 이 소수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 세도 정치의 가장 핵심적 단어는요, 매관매직입니다. 참, 나라가 아주 부패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이죠. 19세기 이 모습.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의 어떤 정치 형태는요, 사림, 서인 쭉 이어지다가 노론 이어지면서 소수가문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정치 형태라고 하는 게 사실 민주주의의 어떤 그 근대적인 모습이라면 확대화되어야 되는데 서서히 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정치, 그 권력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금의 모습과는 좀 역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정치 파트는 조금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경제, 사회,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도 역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